안녕하세요, 하루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던 그릇 소개 영상입니다. 제가 그동안 선물 받은 것도 많고, 오래전에 산 거라서 정확한 구매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출처도 찾고 비슷한 제품 찾아보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바로 그릇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짜잔! 첫 번째 그릇은 모던하우스 화이트 우드핸들 볼 스몰 사이즈예요. 가격은 7,900원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릇이고, 저도 댓글로 한 100번 넘게 정보를 알려드렸던 제품이에요. 일단 이 그릇의 외관상 특징을 보면 화이트 색상이 조금 깊은 편이라서 덮밥 종류나 국물이 조금 있는 음식도 넉넉히 담을 수 있고, 음식 색이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게다가 가장 큰 특징인 이 우드 핸들이 포인트로도 너무 좋은데, 비주얼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밥 먹을 때이 부분을 잡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으면 굉장히 안정적인 사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그릇은 어떤 요리를 담아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저도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릇이라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모던하우스 양손 핸들볼 화이트 미디움 사이즈예요. 가격은 5,900원이고, 이 제품은 우드 핸들볼을 잘 사용해서 그 제품과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다른 포인트가 있는 제품을 찾다가 구매한 제품이에요. 다만 이 우드 핸들은 시각적인 포인트와 함께 편안한 사용감을 주었지만, 이 양손 핸들은 손잡이가 굉장히 작고 얇아서 실제로는 편안한 사용감을 주기보다는 디자인 요소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주로 밥 종류를 담았는데요. 스프를 담아도 예쁠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스프도 따뜻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모던하우스 언제나 양손 핸들 그라탕기 나무 받침 세트. 요거 가격은 9,900원이고요. 이 제품은 그라탕기지만 오븐 사용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전자레인지 사용은 가능해요. 저는 이걸로 계란찜이나 뭐 치즈를 올린 리조또, 볶음밥을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자주 먹었습니다. 이 9,900원 가격에 이렇게 우드 받침대까지 포함이라서 플레이팅 효과도 있고, 요 조합이면 9,900원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 제 방에서도 볼수 있지만 화이트 우드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릇도 화이트 우드라는 제가 좋아하는 색상 조합이 보이면 일단 구매를 하는 편이고, 이렇게 그런 이유에서 샀는데 이것도 손이 자주 가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음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방금 보여드린 이 모던하우스 제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주로 그릇을 오프라인 매장이나 소품샵에서 직접 만져보고 구매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방문하기 쉽고 또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아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는 이 모던하우스라고 생각해요. 심플한 디자인의 가성비 제품이라 유행을 타지도 않고 가격 부담도 적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를 따라서 그릇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이라면 제일 먼저 모던하우스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참고로 모던하우스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덕꾸러미 꽃잎 레트로 접시 샐러드 파스타 그릇 홈카페 플레이팅이에요. 제가 네이버 쇼핑으로 구매했을 때는 12,500원이었는데 지금은 8,600원이더라고요. 이게 빨간 색상의 테두리가 있어서 포인트를 살리기 좋은 그릇이에요. 잘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국물이 있는 음식보다는 빵 종류나 물기가 많지 않은 샐러드 종류를 담아 먹는 게 좋아요. 하얗고 동그란 브라타 치즈 샐러드를 담아 먹으면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 캐논 카메라가 색감이 좀 부각되는 편이라서 이렇게 빨간색이 있으면 채도가 좀 높게 보여서 제가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영상 촬영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는 그럭저럭 잘 사용한 제품이에요. 실제로 보면 되게 귀여워요. 다음은 키키사무람 아임파인 땡큐 앤유 스마일 그릇 플레이트. 전에 원래 데미무드라는 곳에서 12,400원으로 구매했는데 지금은 그 쇼핑몰에서 판매 종료된 상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제품을 찾아봤어요. 네이버 쇼핑 검색한 결과 키키사무람이라는 곳에서 8,000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아임파인이라는 레터링 문구 때문에 샀는데, 생각보다 그릇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그런가 손이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이 그릇은 진짜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전시장 같은 데다가 올려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1537 가든 오브 엔젤 플레이트예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 선물 받은 제품이라 정확한 구매처는 모르고 동일한 제품을 찾은 거예요. 오늘의 집에서 받고 가격은 13,110원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테두리 그림 덕분에 어떤 음식을 올려도 귀엽고 감성 가득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서 크기가 딱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트 그릇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파인 땡큐 앤유 요 레터링 그릇하고 비교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실히 넓죠. 처음에 이 그릇만 딱 봤을 때는 그림이 너무 화려하고 촌스러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을 올려놓으면 되게 귀엽고 감성적인 느낌으로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엘리건트 테이블 헤이데이 디저트 플레이트 그레이 색상 9,900원이에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제품을 막 엄청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그릇이 정말 가볍고 무광이라서 감성은 가득해요. 근데 이게 무광이 고급진 무광 느낌이 아니라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칼이 닿으면 되게 쉽게 기스가 나는 소재고 대신에 뭐 마카롱이나 좀 화려한 빵 같은 디저트류를 이렇게 담으면 배경이 무광이라서 빵이 더 돋보이고 예쁜 느낌을 줄 수는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딱 디자인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그릇에도 담을 수 있는 음식이 좀 한정적이에요. 일단 색깔이 쉽게 물드는 소재이기도 하고 기스가 나기 때문에 칼을 사용하지 않는 음식이어야 하고 만약에 그냥 적당히 디저트 담는 그릇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또 다음은 엘리건트 테이블 헤이데이 디플레이트 바닐라 색상 12,500원입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터 색상이에요. 채도가 낮은데 따뜻한 색감이라서 사진으로 담으면 더 예쁜 느낌이에요. 과일이나 시리얼, 요거트 담기에도 너무 좋은 그릇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소개드리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격 대비 엄청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요것도 요거랑 같이 무광 제품인데 디저트류를 제외하면은 다른 음식을 담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엘리건트 테이블의 이 헤이데이 시리즈 제품들은 색상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다음은 승인 마리벨 명기 크림 화이트 색상이에요. 가격은 7,800원으로 저는 쿠팡에서 구입했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무겁고 기스가 되게 잘 나는 소재예요. 사실 이렇게 딱 보면 예쁘지만 이게 열전도가 굉장히 잘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약간 실용성은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그릇이 엄청 깊어서 국물 요리 담아먹기 좋은데 뜨거운 국물을 담으면 그릇이 금방 뜨거워져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약간 무광의 채도 낮은 그런 화이트 색상이어서 예쁘지만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거 2인 세트로 이렇게 사가지고 음식 담아놓으면 약간 신혼부부 용품으로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그릇이에요. 다음은 나인에어 프렌즈 파스타 볼 2개 세트 아이보리 그레이 색상이에요. 가격은 2개 9,610원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에요. 일단 굉장히 가벼운 제품이에요. 제가 다이어트 초창기에 한 그릇에 식사하면서 양 조절을 하는 연습을 할 때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은 재료 손질해서 담아두거나 아니면 부피가 큰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 고춧가루가 있는 빨간색 음식이나 카레처럼 노란색 음식을 담으면은 색이 금방 물들어서 그런 색깔 있는 음식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형보다 조금 깊은 사각형 버전도 있는데 저는 이 사각형보다는 원형 제품이 더 괜찮더라고요. 다음은 밥그릇 싸고 예쁜 그릇 컬러 접시 그린 1호 옐로우 2호예요. 일단 이 제품은 제가 2년 전에 선물 받은 제품이라 정확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제품을 검색해서 찾아온 건데요. 이 제품은 채도 높은 색인데 영상에서 보이는 것만큼 엄청 쨍한 컬러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노랑보다는 초록색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어서 되게 안정적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엘리건트 테이블의 그 좀 저렴한 무광 느낌이 아니라 진짜 좀 고급진 느낌의 무광이라서 되게 예뻐요. 저는 사실 크기는 이 2호가 마음에 드는데 색깔이 그린색이 예뻐서 만약에 제가 구매를 한다면 저는 그린 색상의 2호를 구매하고 싶어요. 제가 카페를 자주 다니는데 카페에서도 이 그릇을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하나쯤 있으면 좋은 기본템?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은 리비나우스 하트 유리 접시 투명 그릇 디저트 플레이트 14,000원이고요. 이것도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이라 구매처가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한 제품을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이거는 SNS에서 한때 유행했던 투명 유리 그릇의 레터링 조합의 그릇이에요. 하트가 되게 작고 얇아서 실제로 보면은 되게 귀엽고요. 작은 빵을 올렸을 때 너무 예뻐요.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던 아인파인 땡큐 앤 스마일 그릇처럼 그릇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 공간이 되게 작은데 근데 사실 원래 이런 레터링 그릇은 그런 귀여운 맛에 사용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딱 볼 때는 하트가 잘 보이기도 하고 귀여운데 음식을 담은 채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하트가 되게 얇아서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남아나는 귀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귀여운 그릇으로는 이거 진짜 좋고 저는 선물용으로는 이 제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음식을 담을 수도 있지만 향초를 담아둬도 되게 예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선물용 그릇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크로우캐년 D02 요거트 볼 핑크 마블 색상이고 이거는 18,000원이고요. 이거는 크로우캐년 D99 플랫 플레이트 베이비 블루 마블 색상 19,000원이에요. 이거 요거트 볼은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이고 이 플랫 플레이트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예요. 일단 크로우캐년은 생각보다 엄청 가벼운 제품이에요.
대충 봐도 감성이 낭낭한 제품이고 이 크로우캐니언은 온라인 판매도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매일 품절이라서 온라인으로 구매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릇마다 이 마블이 다 달라서 저는 오프라인에서 이 마블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플랫플레이트는 신세계 백화점 팝업스토어 열렸을 때 직접 가서 구매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민트 마블하고 새들 브라운 색상 너무 갖고 싶은데 저도 지금 구매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가격이 비싸요. 얘도 18,000원이고 얘도 19,000원이라 가격이 비싼데 확실히 브랜드 값을 하는 그 정도의 감성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이것도 친구 생일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감성 절대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하나쯤은 사두면 일단 기분이 너무 좋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감성 뿜뿜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이소 제품들이에요. 다이소 제품들은 영수증도 없고 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거라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들만 갖고 왔어요. 일단 이 그릇은 기본템. 원형의 기본템이고 가격이 기억이 안 나지만 2,000원에서 3,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고 그냥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색상이어가지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릇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넓어서 어떤 걸 넣어도 무난하게 담기더라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음식을 좀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 영상에서 한 200번 등장한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 완전 초창기 첫 유튜브에서 등장했나? 두 번째 영상에서 등장했나? 하여튼 엄청 오래된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기억나는 게 1,000원이었어요. 당시에 이런 식빵 모양이 유행하지 않았었던 때여서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한테는. 사실 그릇이 되게 얇은데 뭐 그냥 과일 올려서 먹기도 좋고 반찬 같은 거 올려서 먹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 제품은 진짜 오래된 제품이라서 아마 판매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 이거는 샐러드나 파스타 담아서 먹기에 좋은 그릇이에요. 살짝 깊이감이 있는데 너무 깊은 건 아니고 파스타 풀 정도 올리고 위에 토핑 올리면 볼록하게 보일 정도? 그 정도예요. 이것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다이소에나 있더라고요. 한 2,000원? 3,000원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식빵 제품이랑 비슷한 시기에 구매했던 제품이고 다이소에서 산 제품이고 2,000원, 3,000원 정도의 가격인데도 산티나는 무광이 아니에요. 뭔가 무광이 좀 더 고급진 느낌? 일단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우드핸들불처럼 이렇게 산손으로 잡고 먹는 거여서 사용감이 되게 안정적이고 편리해요. 근데 아마 얘도 식빵 그릇처럼 제가 구매했던 시점이 되게 오래전이어서 아마 이 제품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우드 그릇도 다이소에서 구매했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이소에서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이런 우드 제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큰 다이소 가면은 항상 우드 있는 카테고리를 좀 보는 편인데 그때 딱 사용하기 좋은 그릇이 있어서 구매를 했던 거고 최근에 가서 봤을 때도 이 비슷한 제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드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결이 조금 다 다르고 색깔이 조금 다른데 저는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서 우드는 그냥 아무거나 사왔습니다. 다이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상품명이 없어서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지점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주로 명동역에 있는 8층 다이소를 가요. 거기가 제가 가본 곳 중에는 그릇 종류가 제일 많고 가격도 일단 다이소니까 당연히 저렴하고 또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신상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신상 그릇 종류도 거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 지점을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고 다이소에서 직접 구매할 때는 이런 기스나 이가 나간 부분은 없는지 잘 확인해보고 신문으로 이렇게 꼼꼼히 포장해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그릇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제품 말고도 제가 더 많은 그릇들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사온 제품도 있고 선물 받았는데 도저히 구매처를 모르겠는 제품도 있고 또 그닥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서 다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품 구매처를 알게 된다면 브이로그 내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그릇만 소개해드렸지만 다음에는 컵 그리고 주방 조리 도구 편 이렇게 나눠서 소개하는 영상을 또 가지고 올게요. 이게 생각보다 제품 정보를 찾는 게 시간이 꽤 걸려서 언제 돌아오겠다 약속할 수는 없지만 꼭 정보 찾아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그릇들의 음식 담은 모습을 보고 싶다면 제 식빵 계정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